타임. 네, 오늘 쇠질 박인우 선생 모시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하게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왜 쇠질 얘기를 했냐면요. 네네. 쇠질을 안 하고서는 이 기타를 못 쳐요. 아,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쇠질 헬린이가 되어서 예, 열심히 헬린이. 운동을 예. 하고 있는데 이제 현PD님이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무게 체크를 하시고 가자.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주십니다. 오. 그러면 이번 주에 이게 조금 이제 좀 수월한 것 같아요. 이런 무게 올려서 또 주시고 어깨가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럼 이 운동 빼고 이 운동 하시고 이렇게 해서 주시니까 그 체계적으로 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이제 힘이 좀 좋아지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할 수 있는 그런 기타가 왔습니다. 저는 지금 헬스 클럽 안 갈까 지금이라도 좀. 그렇죠. 선생님 지금 기타로 암컬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 무게가 4.57kg로 역대급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하는 기어가 에보니 핑거보드 깁슨 예. 커스텀샵 레스폴 커스텀 에보니 예. 핑거보드 그 피니시 글로스 피니시 모델인데 이게 이제 앞에 연도가 없는 커스텀샵이잖아요. 예. 그래서 비슷한 애들을 저희가 갖고 왔는데 이 비슷한 애들을 봐도 무게가 이 정도인 애는 없었어요. 4.15, 오. 4.07, 4.47이 하나 있었네요. 4.47. 아, 47. 4.54도 있구나. 54. 이 라인이 약간 엉망진창이긴 하구나. 네. 그리고 4.38, 4.34. 얘가 제일 근데 그중에서도 얘가 1등이에요. 이렇게 무거운 애들 중에서도. 그래서 무거운 애들 중에서도 1등이다 그래서 중자중중. 중자중중. 기억하시죠? 중자중중. 네. 무거운 애들 중에서 무겁다. 중자중중. 중자중. 네. 네. 그래서 이 무게가 지금까지 역대급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거운 기타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쳐다도 안 보시는 게 건강에 좋을 네, 그런 그래도 기타입니다. 치고 싶다 그러면 운동을 좀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쇠질을 먼저 하시고 기타를 네. 쳐야 하는 어이가 없는 네, 그런 기타가 현 PD님은 계속 깁슨만 치잖아요. 아. 옛날부터 그냥 그쵸 이제 근손실 올까봐 네. 무거운 기타를 치시는 네. 거죠. 이 같은 계열의 깁슨 커스텀샵 레스폴 커스텀 모델들 네. 2021년 8월부터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네. 시리얼 넘버 100267 모델 이건 블랙이었는데요. 그때 선생님은 블랙골드 저는 블랙골드. 국물 맛이 참 깁슨 78.5 나왔고요. 소리는 깊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파인 화이트 모델이 있었는데 100993 모델. 아, 이거는 이뻤어요. 선생님은 커스텀 블랙의 다이어트 버전. 네. 색상만 다르고 이제 네. 스펙이 같아서 저는 국물 맛이 깊고 깔끔하군. 깔끔한, 좀 깔끔한 느낌. 79.5였고요. 그리고 시리얼 넘버 101545 모델이 있었습니다. 이게 4.47로 무게 때문에 편의성이 까이는 네, 그때 이제 시작 이 정도면 편의성 값이다 이런 네, 얘기가 네. 나왔던 거의 시작이었는데 선생님 신사의 예의 저는 아는 맛인데도 매일 찾게 됨 이렇게 드렸고요. 이게 79점이었네요. 그리고 시리얼 넘버 102287 모델 이건 선생님이 블랙골드 네. 그리고 여기서 나왔어요. 4.54 이게 그때까지는 최고 기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중자중중. 중자중중 무거운 애들 중에 무겁다 해서 네. 중자중중 나왔고요. 네. 78.5 그리고 은총씨와 함께 했었던 실버버스트 실버버스트 네, 실버버스트랑 은총씨와 함께 했었는데 네. 이 모델은 선생님은 내가 아는 깁슨 소리 은총씨는 도똠 도똠 네. 이것도 그 뭔가 약간 그 느낌 자체가 네. 검은색 느낌 네. 전 검은 보화 검은 보아, 네, 검은 보아, 네, 82.67. 은총 씨가 오면 점수가 좀 튀죠. 네, 좀 시리얼 넘버 202726 모델 이게 가장 최근에 했던 모델인데 선생님은 블랙 팬서, 저는 블랙 팬서. 흑백금, 흑백금. 네, 해서 82점이 나왔습니다. 오, 잘 나왔네. 네, 이렇게 은총 씨 없는데도 잘 나왔네. 78에서 한 82 이 네, 정도 사이에서 됐어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점수를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기대가 됩니다. 컬러는 에보니. 707만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은 100cm. 무게는 4.57kg로 지금까지 중에 최고 1위입니다. 두께가 50에서 53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께감 때문에라도 무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피지컬이죠. 12프리티 툴레는 80mm. 투피스 플레인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요. 바디는 원피스 마호가니에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 50th 라운디드 미디엄 C쉐입 4개 그로버 키드니 헤드머신 어우. 그리고 너트는 코리안 너트의 42.85mm 너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22 미디엄 점보 프렛입니다. 픽업은 490R 498T 험버커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투 볼륨 투톤 3A 픽업 셀렉터에 튜너매틱 스탑바 테일피스 장착된 모델입니다. 이야. 정말 멋있는 흑백금 모델이죠, 얘도. 이야, 이거 굴른다 역시 소리는 진짜.
이랬군요. 우와. 고급스럽다. 마살, 마살이고요. 오이, 좋다. 진짜 좋다 진짜. 듀얼리스트고요. 야. 그렇죠. 예, 레드와. 야, 뭐 역대급이다. 뭐 좋네요. 역대급 아, 무겁고 역대급도 좋네요. 네, 참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 네, 선생님이 오늘 이 촬영하는 리스트를 전혀 모르고 입고 나오신 옷인데 오늘 왔는데 이 기타가 참, 여기 야, 있었어요. 노부만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노부, 예. 진짜 엄청난 선견지명. 아, 그렇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네. 별, 이 기타가 여기 있습니다. 네, 별게 다 느네요. 리뷰를 오래 하다 보니까 리뷰할 기타를 입고 와. 아, 이거 셔츠 이렇게 싸는 데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있거든요. 네. 그게 맞은 거예요. 아, 그게 거예요. 맞는구나. 네. 하도 돌다 보니까. 네, 하도 돌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야, 이걸. 야, 이거 무슨 녹음실에서 쫓겨나겠는데 이거 스크린 던지다가 그거 뭐예요? 그거 쇠질을 해? 뭐야? 쇠질 클린. 네. 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두꺼워?
만들어 봤습니다. 좋긴 좋네. 자, 이제 마샬 게인을 한번. 마샬 게인. 맞아요. 얼마나 시원할지 또 기대가 됩니다. 사실 JCM800을 우리가 들여놓고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 깁슨 레스폴 가지고 네. 개인 심놓고 칠 때가 제일 기대돼요. 어떤 소리 나올지. 시원해. 이 듀얼리스트든 레드락스든 그 어떤 드라이브 계열의 도움도 없이 그냥 혼자서 네. 완전 뿜어내주는 그 마샬과 이 깁슨의 조합은 진짜 명불허전입니다. 최고예요 이게. 최고네요 진짜. 네, 너무 기분 좋은 사운드가 나옵니다. 바로 반주 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야. 멋있는 마무리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톱으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남자의 예의라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밴드를 결성하면은 좀 아, 이 밴드를 좀 난 오래 하고 싶다 마음에 맞는다 그러면 이 정도는 들고 가는 게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락커의 예의. 락커의 예의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그 생선을 고르다 보면은 이 생선의 크면 클수록 맛있다는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근데 생선이 단순히 이 전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같은 전장인데 무게가 더 나가는 애들을 좋게 아~ 보거든요. 그래서 생선을 고를 때는 이렇게 옆에서 보는 게 아니고 위에서 아, 이 두께를 봅니다. 그걸 이제 빵이 좋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크기가 짧은데 무게가 엄청 무거운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애들이 최고입니다. 맛이. 그래서 그렇겠네. 이건 이제 전장 100cm라는 정해져 있는 길이 안에서 지금 제일 무거운 애가 나온 네, 거잖아요. 빵이 그냥 빵이 제일 좋은 깁슨인 거야. 네, 네. 그래서 저는 제철 깁슨 이렇게 드리도록 제철 깁슨 제철 뭐 아 지금 뭐 아주 뭐 배 가르면 네, 기름이 줄줄줄 나겠네. 좋습니다. 야, 제철 깁슨 네. 빵이 좋아요. 좋습니다. 자 사운드 스틸 아 그 제철이 여기 그 포항 제철 깁슨이라고 제철 깁슨 아, 제철소 깁슨 아, 아. 시즌이 아니었구나 아, 스틸이었군요 그 스틸 깁슨이었네요 예. 제철 깁슨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스쿼드 좋네요. 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은 80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8, 총점은 81점. 평균은 80.5. 네. 디자인은 제가 훨씬 좀 좋아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 편의성이 이게 네. 고정 편의성 나거든요, 깁슨? 16 나가는데 진짜 무거워서 하나 깠어요. 네, 16이나 아니면은 되게 진짜
뭐 클린턴이 유독 좋고 내려면 17도 나오고 있는데 네, 너무 이건... 무거워서 까였습니다. 예, 뭐 네. 소리군 뭐고 가네 지금 네. 뭐 그렇죠. 무거워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맞아요. 가성비도 700만 원대는 지금 이제 가성비가 나쁘지 않다라는 아, 네. 평가를 받고 있어요. 13 이렇게 워낙에 막 1000만 원짜리 넘는 기타들이 막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아, 이 정도만 돼도 선녀처럼 느껴지는 게 참 슬픕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가격에는 변동이 없어요. 707만 원 더블 골드 VOS. 어, 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레스폴 커스텀이었잖아요. 연도가 없는 거고 다음 시간에는 57입니다. 57. 57 골드. 골드탑은 뭐 여러분들이 뭐 가장 좋아하는 옵션 중에 하나죠. 네. 57 골드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